한 세 번인가 네 번을 실패를 했어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저한테 쪽지가 하나가 왔습니다. 어떻게 왔죠? 본인 좋아하는 그 DJ 오메킴이라고 있는데 다이어트를 많이 하고 싶어 한다. 지금 뭐 주문하신 거예요? 저는요? 방송 들어갈 때 무조건 음료수 하나 빨아줘야 되거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랑 그리고 바나나 주스 하나. 바나나가 또 몸에 좋거든요. 그래서 돼지들도 몸에 좋은 거 챙겨 먹어야죠. 방송을 꽤 오래 하시네요. 방송요? 방송 제 7년 차거든요. 하루에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많이 하면 8시간? 지금 새벽 2시가 넘었는데 네. 그러면 이제 바로 주무시나요? 아니죠. 왜냐면 제가 이 방송하다 보면 식사 시간을 엄청 놓쳐요. 바로 또 밥 먹고 그 다음에 자야죠. 조인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이제 우리 요메킴님과 진행하는 콘텐츠를 위해서 사전조사를 왔는데 뭐 좀 수색해도 되겠습니까? 저 이제 마음껏 보셔도 되는데 볼 게 없어요 근데. 아 알겠습니다. 벌써부터 지금 제 눈앞에 와 지금 와 아니 뭘 아니 집에서 무슨 유통업 하세요? 네 저 계속 요깃거리 음료수 커피류 엄청 좋아하고요. 탄산 돼지들의 영원한 희망 탄산. 와 일단 뭐 진짜 제일 낫던 종류가 탄산인데 뭐 치킨이야 오케이 뭐 이거 대부분 먹을 수 있고 아 집 좋네. 집은 뭐 깔끔하잖아 그래도. 아니 이것도 뭐야 뭘 아 뭘 집들이 했어요? 제가 원래 내추럴하게 좀 살아가지고 제가 또 살이 많이 쪘어도 한 끼에 막 두 끼씩 먹진 않아요. 제가 뭐 냉장고 좀 봐도 될까요? 자, 술도 술이지만 탄산은 늘 있는 것처럼 탄산이 원래 여기 꽉 채워져 있었는데 다 먹어서 딱 새로 사야 되는 타이밍이 오신 거예요. 아, 오케이. 원래 꽉 채워놨거든요. 가장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이제 간을 세게 먹는 건데 특히 양념 같은 게 진짜 특가거든.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아 이게 뭐야 이거 아 왜 음식물 쓰레기를 여기다 놨어요? 음식물 쓰레기 밖에 이게 꽉 안 채워져 있거든요. 밖에 놔두면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아 버려야지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놔요? 좀 더 채우고. 약간 가성비. 좀만 더 이게 원래 맞아? 원래 근데 그 자취생들이 꿀팁이에요. 아 진짜? 나 처음 봤어요. 아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다이어트 흔적들. 아 이게 뭐예요? 닭가슴살. 아 닭가슴살. 이게 가장 다이어트 할 때 큰 함정이 닭가슴살만 냅다 이렇게 먹으면 되는 줄 알겠는데 안 되잖아요 그게. 정확히 한 번 먹었어. 저희가 라이브를 했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아, 근데 시청자분들이 진짜 많이 봤어요. 근데 라이브 당시. 뭐 거의 18,000명 이렇게 봤는데. 근데 하지만 이제 본인은 그 전과가 있잖아요. 네. 한 세네 번 정도 실패했죠, 저도. 그렇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선생님이 도와주신다. 아니, 그럼요. 아니, 저야 이제 굉장히 소프트 많이 했기 때문에. 백종원 선생님 홍닭집 느낌. 아니, 나는 이제 강용. 아, 강용. 이제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낙이라고 했던 부분들을 저희가 하나하나씩 네. 이제 뽑아낼 건데 네. 아, 제가 기회 드릴게요. 네. 네. 지금이라도 못하겠다면 저희가 철회하겠습니다. 그럼 가주시고요. 장난이고 무조건 저도 뺀다는 마인드. 마음 독하게 먹고 한번 빼보겠습니다. 있는 거 다 전부 버려야 됩니다. 아, 버려야 돼요? 이거는 네. 청량감 목젖 찢어야 되는데. 음식 불안해. 자, 일단은 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 저는 음식 자체에 대해서 크게 뭐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음식이 먹는 게 되게 좋잖아요, 또. 그렇죠. 연어는 우리 몸에서 생성할 수 없는 영양소를 하나를 공급해줘요. 굉장히 잘 아실 거예요. 오메가3. 아, 오메가3. 아, 오메가3. 이거죠. 아니 저 가스 그죠? 아 형님 우리 안 해보셨죠? 아, 저도 이제 시켜 먹고 이래서 너무 생겼다 같아요. 아니 내 스타일입니다. 마랑식 스타일이에요. 아, 근데 진짜 다이어트에 도움 될 것 같아요, 형님. 왜? 식욕이 뚝뚝 떨어져요. 그림만 봐도. 아니, 너무 도움 될 것 같아요. 아니야. 어, 프라이드로 하는 거예요? 네, 프라이드 굽는 거예요. 오. 그리고 또 올리브유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오. Take the halls with Bowser. 오, 냄새 되게 좋은데? 중요한 건 연어와 현미의 이 탄수화물과 단백질 조화. 여기다가 뭐 파프리카나 뭐 원하시는 야채 넣으셔도 돼요. 이거는 드시되 무조건 물 한 잔을. 아, 물 한 잔을 마시고 나서 그런 거 마시고. 처음이니까 맛도 드시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으면 일단 신진대사율이 거의 20% 30%가 부스가 된다는 논문 결과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드시더라도 활성화가 될 수 있게. 게다가 물을 좀 덜 드셨는데 나중에 좀 더 많이 드시면 아마 포만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 이렇게 드시면서. 네. 근데 생각보다 괜찮은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아, 근데 여기서 노래하실 때는. 저 지식적도기였는데. 아, 뭐, 먹으면 안 돼. 아, 첫날이라 그런가? 아니야, 이게. 아, 맛있는데요? 나중에는 이제 물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고추를 네. 이쪽 드시면. 네. 이, 그때 보다 난 또 맛이. 어, 비싸 맛있는데. 네, 이게 먹기만 안 되고 무조건 또. 그쵸, 이제 이렇게 좋은 연료가 들어있는데 액셀을 안 받는다 이러면 계속 그 문제가 생기죠. 우린 뭐 시켜라. 계획이 반이라는 말이 또 있잖아요. 맞죠. 시작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준비했던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일단 식단, 뭐 이제 해먹는 거 알려주셨고, 운동복까지 또 맞춰주셨고,
그리고 또 저런 거 버려야 될 거, 먹을 거 뭐 이런 것도 알려주셨고. 자, 일단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생활 패턴들, 네. 특히나 이제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을 제거하고, 네. 그걸 대체해서 운동에 도움될 수 있는 환경을 좀 조성해 놨는데, 혹시나 잊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실히 못 받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지켜야 할 것. 본인이 아, 7시에 일어나든 아, 9시에 일어나든 지켜야 네. 할 것들. 지켜야 할 수칙들입니다. 첫 번째. 예. 하루 세 끼. 하루 세 끼 먹기. 반드시 아침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아침 무조건 먹어야 돼요? 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침을 먹지 않으면 하루에 뭐 두 끼 먹으니까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라고 하겠지만 네. 네. 우리 몸은 시스템이야, 로봇이야. 처음에 물론 이제 총 칼로리를 봤을 때 아침 빼는 게 낫겠지만 예. 먹지 않으면 아 나에게 영양분을 안 주네. 그러면 나는 영양소를 축적하는 저장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성향을 길러요. 근데 아침을 먹게 되면 아침을 이제 영양분을 주네 충분하겠다. 그러면 이 에너지로 내 몸에 있는 기능들을 활성화시키겠다 해서 신진대사율이 높아지고 게다가 이제 활동하는데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항상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침 먹어라 먹어라 먹어라. 몸이 좋아지는 거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필수로 하시고 하루 세 끼 드시면 됩니다. 네. 2번. 아까 물 얼마큼 섭취하라 했죠? 물 하루 3리터? 그쵸. 3리터에서 나중에 4리터까지 갔을 건데. 아, 진짜요? 일단은, 왜냐면 운동하면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네. 사람 체중 비 대비 네. 수분 섭취는 0.03 곱하면 돼요. 진짜 114kg. 그러니까 원래 100kg 였다면 3리터를 네. 먹으면 되는 거예요. 3리터. 아,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3%. 네. 갑자기 무릎도 먹게 되면 몸이 또 적응을 못 해요. 네. 천천히 늘려서. 그 운동할 때 헬스장 같은 데 보면 막 사람들 막 물 먹으면 안 된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물 조금 먹으셔야 되나요? 운동할 때 물을 먹으면 네. 괜찮나요? 네, 네. 땀 날 때는 괜찮습니다. 아. 땀 나지 않는데도 이제 물론 목을 축일 수는 있지만 네, 그걸 네. 벌컥벌컥 마시게 되면 네. 이 소화를 하게 되면 몸에 있는 피가 다 위장으로 가요. 몇 퍼센트 정도 갈까요? 모르겠어요. 70% 정도 갑니다. 5회 운동이고요. 3. 웨이트 트레이닝. 네, 네, 네. 2. 컨디셔닝입니다. 근데 컨디셔닝이 제가 영상에서 보긴 봤는데 정확히 뭐죠, 형님? 컨디셔닝은 이제 체력이란 뜻이에요. 아, 체력. 컨디션 어떠냐? 아. 그냥 그 컨디션을 계속 이제 올리기 위해서 이제 컨디셔닝 이제 워크아웃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유산소 그런 거. 유산소 포함인데 네. 약간 좀 유산소는 좀 땀을 뺀다는 느낌이겠지만 물론 유산소도 맞아요. 하지만 네. 좀 저희 강도가 높은. 네 번째. 수면 반드시 8시간 수면 반드시 8시간은 해주셔야 돼요. 하여튼 8시간 이상은 자주셔야 돼요. 네네네. 그래야 몸이 확실히 회복을 잘 하니까. 네네. 저는 이제 운동으로 이제 풀어가기 위한 다이어트 지금 방법이기 때문에 수면이 네. 부족해서 운동하시는데 지장이 있으면 크게 락이 걸려버려요. 아, 알겠습니다.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네. 되게 의욕이 넘치셔서 네. 본인의 일, 업무에 신경을 안 쓰시고 운동에 더 신경 쓰시는 분이 많아요. 네. 너무 과한 운동이나 너무 잦은 운동 때문에 일에 방해될 수 있지 않게.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네네. 자. 아, 이게 끝이 아니군요. 아이고, 두 달 동안 지금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많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오메킴 님이 좀 얘기해볼까요? 네. 본인 네. 스스로를 잘 알기 때문에 나는 네. 이거, 난 이건 하면 안 된다. 거진 안 되는, 다이어트 방해되는 안 되는 게 먹는 게 좀 크거든요. 야식 그런 걸 제가 좀 좋아하고. 그런 거 먹으면은. 네. 바로 그냥 쳐들어와가지고 저 배달원 때리겠습니다. 니 잘못이다. 아, 이것도 여쭤보려고 했어요. 네. 술 먹방 같은 거 하게 돼요. 네. 그러면은 아이 입에 안 돼야 되는가? 아니면 안주를 안 먹되 소주 몇 잔 정도는 뭐 괜찮은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운동이 네. 업무에 지장이 없어야 된다. 아, 그쵸. 근데 술 먹방 같은 경우는 그게 업무잖아요. 네, 네. 근데 방송할 때 굳이 야식할 필요는 없잖아. 그쵸. 그쵸? 네. 그 샐러드라든지 아니면 그런 걸로 하시면 되니까 아, 네, 네. 술 먹방에 굳이 하고 싶으시다면 네. 소주를 드십시오. 소주 맥주 드시면 소주. 네, 네, 네. 소주 소주로 소주. 반병까지는 봐드릴게요. 소주 반병. 네. 근데 이 부분은 네. 시청자들이 욕 많이 먹을 것 같은데. 그런가요? 운동으로 살 뺄란다는 놈이 네, 네. 아, 근데 뭐 이거는 어쨌든 네. 그건... 근데 최대한 자제하되 그쵸.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술도 되지만 안주 안 됩니다. 예, 예, 예. 네. 안주 안.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 부산. 저 몰래 뭐 야식 한번 먹었다. 네. 걸리면 혼나면 되는 거고. 네. 저 몰래 몸짓 하다가 걸렸다. 그것도 이제 제가 굴리면 되는데. 네. 부상을 진짜 유의하지 않고 다치신다. 아홉 살 때. 네. 그럼 이건 끝인 겁니다. 왜냐면 제가 식단으로 만약 하게 되면 다치면 뭐 상관없겠지만. 네. 운동 위주로 가야 되는데. 운동 못하니까. 그렇죠. 유의해 주셔야 돼요. 네, 네, 스포츠 혹시 좋아하세요? 뭐 수영 같은 건 좋아해요. 아, 지금 뭐 그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 갑자기 뭐 축구를 해야 된다 이러면. 아, 그런 건 거진 안 해요. 절대 하는 일이 없어요. 조심해 주세요. 네. 숙제하기. 그럼 이제 이 숙제의 종류는. 네. 뭐 오늘 뭐 바깥에서 이제 유산소를 해야 된다가 아니면 뭐 사이클링을 타야 된다, 웨이트 트레이닝 간다 그럴 때는 카메라를 잠깐 놓고. 네. 오늘 왔다. 네. 운동하겠다. 운동하는 모습 조금씩 보여줘. 한 15초. 네. 내로. 네. 자, 이제 마지막 10번 10개명이죠 제일 중요한 거. 저는 이제. 네. 요요 현상이 온다는 것은 그분 그 다이어트의 방법론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물론 그 식단을 꾸준히 해야 되니까. 네. 하지만 그런 요요 현상이 오신 분들은 대개는 운동을 극도로 싫어하세요. 맞아요. 싫어하시게 돼요. 네. 왜냐면 먹는 것도 적은데 운동량은 많기 때문에 밸런스가 안 맞아져서 운동을 싫어하는 계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다이어트 하려면 치를 떨어요. 그래서 운동을 쉽고 재미있게 하는 것을 이제 옆에서 배우시고 추천하시고. 네. 또 전파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접 붙이시죠. 이번에 마랑형님이 또 이렇게 저 직접 알려주시고 많은 도움 주신 만큼 무조건 돼지들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For the first time in years. Got my feet crossed the border from a land of